안녕하세요. 마음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들 이현입니다. 아, 자꾸 크게 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줄어. 11살 아들 이현입니다. 아, 기척 떨어져. 아들이 조금 반항기가. 어? 아들이 살짝 반항기가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뭘 했냐면요. 어떻게 수첩 보면 좀 피자같이 보이죠? 미트볼 볶음밥 했어요. 소스를요, 깐풍 소스를 써서 했는데. 아, 진짜 청양고추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좀 맵게 됐어요. 리얼 넣어주세요. 아니, 깐풍 소스라니까, 진짜로.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요, 예, 비도 오고 해서 먹고 싶었어요. 사리곰탕면. 진짜 묵혀서 국수로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맛있겠죠? 깔끔하게. 자, 이거는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 인스타에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너는 여기다 덜어먹고 이건 그냥 먹어? 어. 그래, 그래. 잘하실게. 자. 음식 계속 이렇게 먹어야 돼? 불편해. 아니, 밀어다 놓고 먹어. 엄마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따줄게. 맛있겠죠? 비가 오고 해서 따뜻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웬 별같이 생긴. 별같이 생긴. 아니, 매워? 매워? 굉장히 맵지. 간을 조금 포기했는데요. 아, 미안하게. 왜 이렇게 맵게 됐지? 청양고추 진짜 안 넣었어요. 월남고추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 4개? 왜 이렇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고추기름하고. 월남이 내가 봤을 땐 매운. 그렇게 맵지 않은데 월남이. 자, 이제 먹도록 하자.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겁지 않으니까 그나마 덜 먹는 거. 일부러 다 시켰어요 저희가. 너무 매우면 이거 먹어.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이거 뭘로 냈냐면요, 고추기름하고 간장이랑 그 다음에 약간 새콤한 새콤달콤하지. 같이 먹어. 괜찮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못 먹을 아까 너무 뜨거워서 그랬나? 그랬나 보다, 그러면. 아, 진짜 이번에는 아들 입에 맞춰갖고 안 넣었어요. 매운 국물 먹어. 아, 이건 진짜 담백해. 아무것도 안 넣었어. 어때? 그치? 매워서 아무 맛도 안 나? 네 입에는? 야, 소금 안 쓰잖아요? 정말. 그냥 정수기 뜨거운 물에다 면 아니에요, 이거 곰탕 국물 제대로 해요 지금. 제가 소금을 일체 안 써서 그래요. 이게 네가 하도 강하더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정말 딱 소금 안 넣고 후추에다 이렇게 먹거든요. 내가 먹는 게 이거 너무 맛있는데? 먹고 싶은 말어. 엄마 다 먹으면 되지. 그래. 밥 먹어, 밥 먹어. 고기 먹어,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랑, 나는 여기 허브랑. 고기 많이 먹어. 식으니까 진짜 안 맵네. 아, 잠깐만, 진짜. 월남고추 먹지 마. 빨간 것 중에 길쭉한 건 월남고추야. 보이죠? 아주 좋아할 만한 메뉴 했고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할 만한 거 했죠. 담백하니 너무 맛있는데? 흰잎.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맛있다. 잘 먹네, 걱정했는데. 지금 사나 맛이? 오늘 다행이다, 뭐. 맵다 그래가지고.
좀 매콤하다. 응? 좀 조금 매워? 이거랑 뭐 오믹이랑 아니면 좀 달달한 거 꺼냈어. 그래서 어때? 괜찮지? 응, 둘이 같이 먹어. 이 미트볼 맛을 볼까요? 저도 맛있겠죠? 이거 한번 사왔죠? 제가 못하고 할 수도 있는데 갈고 하려면 공사가 커요. 고기 이렇게 간 거? 스팸도 스팸은 못하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공사가 좀 커져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뭐 벗어 먹어야지.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경고. 엄마 먹 좀 먹어버리려고? 고기랑 먹어도 괜찮네. 아까 이거 다 빼야 되겠다. 이건 더 엄마. 그럼 이거 먹지 마. 맛있지? 아, 괜찮다 그랬잖아.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기름 냄새가 좋지 않아, 솔직히?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좀 기름 냄새 풍기는 것들. 아니면 이런 국물. 정수기에 왜 매운 것 같다며? 근데 그 매워. 매워서? 오해다가 먹어.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맛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엄청난 고문이다. 미안해. 아니 왜 그렇게 되지? 희한하네. 손이 맵나 원래? 희한하네. 나 손에 스파이시라도 하나. 고추의 손인가 보다. 고추의 손 아니야 핫? 고추? 왜 이래? 이제는 별 드립을 다 하려고 그래. 사춘기가 안 나와? 그런가 봐 오늘도. 드립의 시작인데요. 그 와중에 얘는 무시당하고 있어. 그 와중에 우리 집 강아지는 무시당해요. 우리 강아지 어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먹을 수 없었고. 못 쓰는 사료가 싫다고 하셨어? 밥이 좋다고 하셨어. 맞아. 아무튼 진짜 밥을 좋아해요. 전집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너무 좋아해요. 밥 냄새가 나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말게 뭘까? 그게 바로 고추라는 거지. 월남 고추. 너는 먹으면? 그만? 응. 기절한다는 거지. 언제? 네. 너무 크게 썰었나 봐요. 그냥 먹어야겠다. 왜? 잠깐만 먹지 말아봐. 완벽해. 이현아? 알았어. 이현아? 알았어. 한번 사춘기 만나봐요. 고추는 어따 너? 한번 먹어볼게. 여기다 몰아놔. 여기다 몰아놓으라 그래. 사춘기 온 거 맞아요. 얘는 뭐. 그래서 이거 좀 민망했어요, 오이랑. 근데 얘 기름이 보이긴 보이는구나. 다 걷어내도 할 수 없어. 기름이 뜨지. 열심히 걷어도. 기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새콤당 먹어도 외가 찍어서 좀. 맛있잖아, 담백하고. 뭐 이거 만들어도 역시 소금을 좀 이렇게 내려오네. MSG 안 치면은 그 라면 회사에서 나온 그 맛이 절대로 안 나와.
MSG는 안 쓰고 엄마 만들지 않았나? 만들지요. 네, 저는 진짜요. 화학조미료 안 쓰고 만들어요. 피부층 산들을 하도 하셔가지고. 화학조미료 이거 인공조미료? 인공조미료랑 화학조미료. 피부층 산들을 하도 하시는데 저도 화학조미료 한 끼 먹고 나면 알지 아들 엄마 이거 엉망 되는 거. 네, 튀어나오고 한 3일 먹으면 엄마 이거 시커멓는다며. 네, 아들이 옆에서 잘 봐서 알아요. 저 한 3일 먹으면 저 얼굴 색깔이 지금 하얗지 않아요? 시커매져요. 저도 놀래요, 저도. 아, 화면은 똑같나? 어, 전 애들이 쏟았죠. 그런가? 아, 육안으로 보면 티가 나요. 하여튼 파인애플 소스 뿌려준다고 그랬잖아. 아무도 그래서. 싫어? 먹으면 해. 먹으면 해, 그래도? 응. 다행이네. 고기가 맛있군. 줄 잘랐나봐요. 제가 급하게 하느라. 너 이거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건 먹어버린 거야. 먹을게. 국물을 좀 먹던지. 응. 고기랑 먹으면 괜찮은데. 맛있다. 맛있어. 아, 맛은 있는데 왜 맵게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제가 지금 먹은 물랑고추가 다거든요, 진짜 들어간 게. 맛있다. 매운가 보다. 좋은데? 네. 저 선생님 옆에서 단련됐어. 응? 뭐가? 단련됐어. 무슨, 뭐가? 손바닥이.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그거밖에 안 오는데. 왜 그럴까? 정말 청량고추 선생님과 원량고추 선생님과 캡사이신 선생님에게 참교육 당했어. 단련됐어. 사실은 월남고추, 청양고추만 있는 게 아니었어. 페페로치나고 할라피노도 갖고 있고요.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요. 인도고추 맞다 알고. 고추 선생님들에게. 맞아요. 고추 선생님들. 참교육 교육을 받아가요. 입맛이 달린 되셨어요? 그래, 그때처럼, 그래도 그때처럼, 아, 이러진 않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제 많이 아들이 매운 거, 아, 난리를 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네요, 이제. 리얼하슬 제외하는 말이지. 근데도 조금, 아니, 그 음료수 때문에 그래. 엄마는 안 먹었어도 먹었을걸? 그 정도는 혓바닥이 맛이 나겠지. 파귀린인가, 매운 게? 그거? 이상하네, 파귀 있는 거밖에 없는데. 네. 이제 고기만 그만 먹어야겠다. 그래 그러면. 너무 맵다니까. 엄마 이거 먹어버려, 국수도? 응? 먹어버려? 응. 응? 국수는 먹을 수 있어. 밥 바꿔서 먹자. 응. 응. 고기까지만 가먹고. 알았어. 뭐 먹을 수 있으면서 저런 거 같은데, 이제 보니? 응? 아니야? 바꿔서 먹어? 딱? 쇼. 깨끗이 먹어야죠. 아니, 경험에 남겨놓고 왜? 국물 먹고 싶어서? 그거 그냥 바꿔서 먹는다라. 응? 그래가? 아니요. 왜? 아니, 이거 다 먹을 거야, 엄마. 버리면 아깝지. 요리를 하고 이렇게 맛을 보면서 제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기름에 마신 것 같다, 아무래도. 응? 파기름 때문에 네가 매워하는 것 같아. 중국 요리 할 때 이렇게 파를 기름에 먼저 볶잖아요. 그리고 마늘도 볶고, 양파도 볶고. 그렇게 해가지고, 향을 좀 냈는데, 이게 고추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가 매워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기름이 달달해요, 지금. 더 먹어야지. 뭐 언제나 정수기 물에다가 부숨한 것 같더니 거부감이 안 드네요. 그지? 매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첨가 안 하고 이렇게 제대로 끓이잖아요. 처음에는 입에 조금 맛이 안 난다고 쳐도 먹다 보면 그 맛이 딱 나. 좋은 맛이. 배불러 진짜? 다행이네. 잠깐만 이건 다 먹고 길게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워낙 속도가 좋아서 라면 다섯 개 할까 한번? 그래야 좀 아니었구나. 길게 가려나? 잠깐만. 왜? 고수? 아니야. 고수는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뭐 감촉이 나와서 여기 바로 눌러서 벌레인 줄 알고 밑에 보니까 고수였어. 난리가. 고수지. 아니 난 벌써 이동한 거야. 소리도 못 들어. 소리 없이 움직여. 닌자견. 닌자견이야. 닌자는 춤추는 닌자. 하급 닌자 아니야? 하급 아니지. 그럼 상급 닌자야? 아니. 그러면? 나의 하급 닌자도 아니야. 그냥 닌자 아카데미. 견자 아카데미. 그것도 안 가잖아, 보스는. 보스? 응. 보스, 나도 강아지를 세워놓으면 좋겠다. 아들, 제발. 닌자 아카데미야, 진짜. 왜 닌자 아카데미? 오스모, 반박해봐. 오스모? 뭐야, 이거? 뒷다리? 뭐야? 아. 한번. 내가. 한번 원피스 술먹방 흉내. 아, 죽어, 제발. 원피스 술먹방 흉내. 제발, 그런 건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샹크스도 술 잘 마셔. 해독 뚫으니까 당연히 잘 마시지. 샹크스 이따만한 접시에다 그렇게 막 이렇게 들고 마시는 거 있잖아. 이따만한 동그란 접시에다 술 이렇게 꽉 찌워서 꼬르륵 다 마셨어. 잘 먹었다. 이제 인사드릴까? 아주 맛있게 미트볼 볶음밥이랑 파리곰탕면 해서 먹었고요. 더 좋은 집밥으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